지켜보고 시즌 순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DB가 꾸준하게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KT가 리그 2위, 현재 KCC는 5위에 위치했습니다. 네. 아, 양팀 맞대결 전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전적은 현재 3승 1패로 KT가 앞서 있는 가운데, 자 이어서 원정팀 KCC의 라인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승으로 이끈 슈퍼스타 허웅 선수와 함께 정창영, 이승현, 라거나 이호연 선수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 맞대결을 통한 허웅 선수의 자신감,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발휘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이 형제 맞대결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난 경기는 형이 오랜만에 웃었거든요. 네. 과연 오늘 이 KT의 허웅 선수가 이길지, 아니면 허웅 형이 이길지. 경기 전에 제가 허웅 선수를 잠깐 만나봤는데, 형과의 경기 모두 이기고 싶었지만 지난 경기 패배했다, 오늘은 이겼다라고 허웅 선수가 밝혔거든요. 네, 제가 오늘 경기 이 사전 인터뷰 락커룸에 다녀왔었는데요. 예. 양팀 사령다 이 두 명이 이 사실 다 허웅 허웅 다 서로 견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과연 오늘 어떤 선수가 마지막에 웃을지, 허훈과 허웅, 이 허형제의 맞대결도 하나의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허웅 선수가 스타팅, 허훈 선수는 우선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앞에서 허웅입니다. 이승현 스크린, 허웅 물러나면서 석점시로, 허웅 석점 실패, 리바운드 KT가 가져갑니다. 아, 무승호 선수 수비 좋네요. 예. 이승현이 밀고 들어갑니다. 커진 플레이, 허웅 스피드 볼 블록스 하니와, 하지만 라고나, 야 정말 엄청난 덩크가 나왔습니다. 예. 허웅의 석점슛을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지금 슛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한이원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네, 슈팅 동작 이전에 스크린 과정에서의 파울이 불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예, 그 전에 한이원 선수의 파울이, 허훈 한이원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허웅의 파울이군요. 허웅 선수가 팀 파울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 파울입니다. 허웅. 한이원 선수 막을 때 파울이었고요. 허웅. 편집에서 오른쪽 파고 들다가 한손 슛. 허웅. 아, 지금은 넘어가는 KT입니다. 허훈 쪽으로 형제 맞대결 파울. 지금은 슈팅 파울을 어필해봤던 허훈이었어요. 네, 허훈 선수 영리하네요. 예. 허웅의 개인 만칙입니다. 두 번째 개인 파울. 하지만 심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었어요. 네. 저한테 약간 좀 투정 부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허웅 선수가 뒤통수를 툭 치고 가네요. 네. 자, KCC는 에피스톨라 선수가 들어 완격 2점 차가 됐습니다. 23-21. 뭐 수원 KT 아쉬운 야투 성공률 대비해서는 지금 스코어가 괜찮아요. 그렇죠. 허웅이 높게 뛰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하윤기. 자, 그리고 이 에이스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KCC인데, 직전 경기 31분을 약간 넘게 소화하면서 31득점 10개 어시스트, 시즌 첫 더블더블 기록했던 허웅 선수의 직전 경기였어요. 네, 저 어시스트가 만약 3점으로 연결되면 허웅 선수 혼자서 팀의 득점 50점 정도를 지금 책임을 졌다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 빅게임 이후의 공격력도 정말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의 KCC 공격입니다. 허웅 그대로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송교창 선수와 최준호 선수가 또 원정길에 합류했었네요. 예. 두 선수의 이 사복 패션도 굉장히 멋있네요. 그냥 네. 정창현 선수를 다시 이 무릎 상태 때문에 이 스타팅으로 기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스타팅 기용입니다. 예, 허웅 범핑, 그리고 큼지막한 스텝인데요. 파울이 나옵니다. 정성우 선수의 파울이군요. 게임 만치 두 개입니다, 정성우. 지금 허웅 선수의 적극성이 만들어낸 그런 자유투죠. 예. 스텝을 길게 한번 빼면서 올라가 봤던 허웅 선수였고요. 자유투 7입니다, 허웅.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리그를 정말 대표하는 슈퍼스타. 네, 예. 제가 수원 체크하는 게 직접 와보니까 뭐 허웅 선수 이 두 선수의 이 팬덤이 정말 대단하네요. 맞아요. 예. 27-23 KCC가 리드를 가져가면서 이 코트를 마치 CC의 공격입니다. 핸드오프 허웅. 아, 잘 들어 나왔어요. 예. 허웅입니다. 기습적으로 파고듭니다. 인사이드 레이업 안 들어갔습니다. 존슨 외곽입니다. 핸드오프 허웅. 기습적으로 파고듭니다. 스탑 앤 팝. 뱅크샷.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허웅. 보내서 쏩니다. 전전봉. 허웅. 뱅크. 그리고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KT. 아웃 넘버입니다. 45도 페리 스펙. 석점 실패.
길게 뽑아줍니다. 아, 아무도 없어요. 조슛! 52대 42 KCC가 10점의 간격을 확보하면서 전반을 마칩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또 찬스를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네, 인사이드 허웅이 올라갑니다. 허웅 리듬에 만들고 있습니다. 허웅입니다. 허웅의 터프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하윤기. 걸렸어요. 그런데 공격권을 다시 가져갑니다. 자민호니가 아니라 페이스베스는 어떻게 막나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패스. 네, 와, 정말. 내려가고 올라와서 볼 패스 잘하다가 몇 번 무리하니까 바로 쫓아나. 우리 흐름이 그냥 깨지는 거야. 흐름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깨지는 거야. 욕심내지 말고 해. 욕심내지 말고.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그 다음에 디펜스가 스위치가 돼도 이게 지금 이렇게 약하게 스위치가 되면 다 치고 들어서 해결해. 좀 더 강하게 하자. 스카라비안 펜스만 잘했지. 그 다음에 투맨 게임을 하게 되면 호연이하고 둘이 해봐. 우기만 시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번에 정확하게. 그래서 거나 보수 공격 한 번씩. 오르지! 파고듭니다. 인사이드 하윤기 공을 잘 치켰는데 지키진 못했습니다. 허웅 비하인드 백드립을 지금은 한희원 선수의 파울. 지금 하윤기 선수가 아주 문성훈 선수를 잘 받았죠. 네. 자, 형을 맡고 있는 동생인데 지금은 동생의 반칙이군요. 네, 지금은 허웅 선수가 좀 의욕이 가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허훈. 네, 팀이 팀 파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벌써 배로 길었죠. 네. 그러면서 한희원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고 들어갑니다. 허웅. 지난번 KCC와의 경기는 그때도 좀 충돌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무릎 쪽에 타바상이 좀 있었죠. 자, 또 이고 들어갑니다. 허웅입니다. 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허웅 키가 잘 맞추고 씁니다. 이호연 10점 차로 다시 도망가는 KCC입니다. 야, 패스. 파고들다가 지금은 디플렉션이에요. 수비 성공. KCC 아웃 넘버 상황입니다. 2대1입니다. 라그나 쪽으로 속공득점. 자, 허웅 선수, 라그나 선수. 허웅 스텝백 찔러줍니다. 이승현 득점. 허웅이 지금 모든 공격을 조립해준 원정팀 부산 KCC입니다. 네. 자,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건네줍니다. 네, 존 디패스의 픽게임도 굉장히 효율이 있습니다. 예, 원더룸 이후에 허웅 석점 실패. 공격권은 KT. 왼쪽 코너 문성곤. 에어볼. 들어가요. 지금 저 포지션에서의 지금 3점이 수원 KT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방 패스. 코너 허웅 석점 실패. 리바운드 인앤 아웃. 리바운드 탭 아웃. 이번에 허웅이 쏩니다. 허웅. 오. 지금은 반칙. 한희원 선수의 파울. 네. 네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이러면 파울 트러블. 한희원 선수의 포파울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수원 KT 선수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이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한희원 선수가 지금 파울이 4개. 그렇죠. 지금 수원 KT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팬덤에서 리벨 조준합니다. 이호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자, 오늘도 공격 리바운드에 KCC 라거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전준범 스리.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망가고 있는 부산 KCC입니다. 와, 정말 국가대표 슈터 전준범 선수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네. 양 팀 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앤더 허웅. 자, 이번에 허웅 선수가 나서는데요. 스크린 받고 쏩니다. 허웅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허훈. 이렇게 본인이 슛은 조금 좀 퍼센트가 떨어지지만 장점이 더 많은 문정현 선수예요. 리바운드가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 반회전이 일어나면 바로 스위치만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이것만 생각하면 호연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 오펜스. 우리가 열정을 이기고 있는데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천천히.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전 이유 있어. 우리가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하다가 디펜스에 힘을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버너한테 공을 넣으면 어떻게 돼. 베스가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승현이 골 잡잖아. 그 다음에 핸드오프해서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전화도 시작을 그렇게 해주고. 어? 알겠어? 바로 맞네. 해, 다시 해봐, 다시 해. 두 골. KCC. 전준범. 반대편 허웅 라구나 스크린 활용합니다. 그대로 쏩니다. 허웅 안 들어갔어. 리바운드. 케이트가 오! 지금은 허훈이 못 지켰습니다. 아하. KCC. 첫 패스 라구나 쪽으로 갑니다. 허웅. 왼쪽 이동합니다. 스텝백 에버 점퍼. 허웅 안 들어갔어. 리바운드 라구나. 핸드오프 이호연. 스크린 받으면서 이호연. 외곽 허웅. 샤클락 5초 안쪽입니다. 춤을 춥니다. 허웅 다시 한번 에머 점퍼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이번에 하윤기가 가져갑니다. 이제 역전 노래입니다. KT. 와 오늘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베스 리버탱 오! 수비속과 KCC. 아 달립니다. 이호연 달립니다. 이호연 날아오릅니다. 아, 이호연. 와. 아 홍 선수 태풍 없이 훌륭했고요. 야 이호연 선수의 집중력 마무리. 아 좋아요. 이 경기가 또 이렇게 됩니다. 네. 아 지금 하고 권아 와서 어 무슨 말인지 이 상황이야. 그 다음에 찬영아 이쪽으로 해서 여기 권아 줄 수 있는 거 두 번째 동이 핸드오프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권아랑 해서. 치고 가서 권할 줄 수 있으면 안 돼. 베스가 스위치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핸드오프해서 공이가 가지고 공이가 왔을 때 권아가 여기서 사이드에서 하는 거 사이드에서 빠졌다가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상영아 돌아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야. 아, 지금은 정성의 파울. 팀 파울 하나 남아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KT도 팀 반칙에 적용됩니다. 어, 클락 꺼졌습니다. 남은 시간 14초. 허웅. 네. 허웅의 파울. 잘투. 허웅. 오, 들어갔어요. 잘투 들어갔어요. 문정현 리바운드. 허웅 가세요. 허웅.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석점을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진짜 저희 중계진의 이 말문에 막히게 하는 허웅 선수의 끝내기 석점이었습니다.